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 보면 한국과 일본의 앞날과 관련된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두 앙숙이 있습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을 위해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자, 먼저 1984년, 그러니까 32년 전 영상 먼저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딜까요? 네, 84년에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이제 손을 잡고 있는 영원한 숙적이었죠, 사실. 1차 대전 때는 이제 나폴레옹이 집권했을 때 프랑스가 독일을 침공했고, 반대로 2차 대전 때는 독일이 프랑스 파리를 점령하기도 했던 그런 앙숙인 나라였는데, 저렇게 지금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이 손을 잡고 불을 붙이는데, 베를린 건축 100주년 추모 행사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게 정말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화해를 했는데요. 1916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물론 이겼었습니다. 그런데 30만 명이 넘는 전사자들이 났었거든요. 양쪽 독일과 프랑스가 싸웠는데 10개월간 싸우면서 30만 명을 서로 죽고 죽였다.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프랑스의 이제 두목 납골 땅인데, 네. 거기에서 양국의 화해를 의미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두 사람이 같이 함께 붙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프랑스와 독일 뭐 국경을 마주하기 때문에 계속 나폴레옹 시절에는 저 완전히 독일을 짓밟았고, 오히려 그 이후에는 독일이 힘이 셌을 때 프랑스가 많이 유린당했는데요. 자, 두 정상이 나란히 우산을 쓰고 서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불을 점화했습니다. 신규선태 기자, 이제 일본에 관한 연구 계속 해오셨는데 한국과 일본도 저런 장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국제회의에 나가서 저런 얘기를,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처럼 한국과 일본도 네.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 몇 가지 어떤 그 반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들도 뭐 선한 의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한 건 아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서로 이기고 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었다. 그런데 네. 우리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한국이 당했었기 때문에 네. 용서하기가 더 힘들다. 그걸 갖다 똑같은 레벨에 두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네. 금세게 싸웠던 전쟁 당사자가 서로 손을 잡고, 또 일본에 가가지고 또 히로시마에 갔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금세기의 어떤 숙적이었는데 불구하고 손을 잡는 걸 보면서 네.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일본, 여기 시청자들 분께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할지 모르지만 네. 저도 지금 앵커가 말한 대로 한국과 일본도 이제는 네. 어떤 면에서는 미래를 좀 봐야 될 네. 그런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건 네. 그 전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 일본이 뭐 이뻐서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는 네. 미래를 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자, 100년 전 30만 명을 서로 죽고 죽였습니다. 자, 그 치열했던 전투 100년 맞아서 두 나라 이제 앞으로 그런 일 만들지 말라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에 불을 붙이는 양국 정상 모습 살펴봤습니다.